성남시가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발송합니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을 스마트폰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고지서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해 1월 연납 기간에 맞춰 도입한 시책입니다. 발송 대상은 연납 이력이 있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있는 성남 시민이며 현재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304,236대에 42%에 128,345건입니다. 대상자는 1월 13일부터 연납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됩니다. 오는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9.15% 할인을 안내하는 문자도 받습니다. 자동차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분의 세액을 공제해 9.15%를 할인합니다. 연납 신청 접수는 1년에 4차례로 이뤄져 3월에는 1년 분기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시는 스마트폰 연납 안내 문자 발송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민 논란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종이로 된 고지서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연납 고지서만 시행하며 종이 고지서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수정, 중원, 분당구청 세무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의 소리 황지영 기자였습니다.